빅맥 치킨 필레오 에비 필레오가 있어. 샐러드를 파는 게 신기해. 난 여기 콘센트 저렇게 해서 사람들 노트북 가는 게 더 신기해. 맥도날드에서 콘센트? 친절하다. 아니야, 에비 필레오를 먹어보고 싶어. 나 그럼 하는 세트 하나 당첨이야. 나 엄청 맛있다 그랬거든. 7년 동안 하나 살았는데 에비 필레오가 너무 그립다고. 내가 필레오 피시니까 아니라 에비 필레오라고. 좀 할까? 다 하나씩 콘센트를 좀. 일본 닭발은 감자튀김이 대박이야. 이상하게 일본 감자튀김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양도 더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거는 필레오 피쉬. 동그라미. 그림 같은 필레오 피쉬. 정말 정확하게 동그라미. 이건 간식이야. 밥이 될 수 없어. 이건 간식. 간식.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동그라미를 훼손시켜야 됩니다. 동그라미가 동그라미를 먹고 있어. 생선 사진 보이시니까 소스가 되게 맛있다던데. 에비 필레오가 있어. 일본에서만 먹을 수 있는 에비 필레오. 넌 방금 만들었나 보다. 한번 먹어볼래? I'm you first, after you, sir. 아니, 먼저 먹어. 그거랑 비교해봐. 엄청 뜨거워 지금. 간 만든 거. 아, 그래? 대박이다. 새우살. 뭐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에비가 더 맛있어. 에비 필레오. 맛있지? 진짜 겉은 엄청 단합하고. 새우살은, 새우살이 엄청 두꺼워. 과자가 있는 것 같아. 아, 소스가 다르네. 얘는 약간 하얀색 소스고. 그 되게 씁쓸해. 얘는 야채가 하나도 안 들어가지고 훨씬 건강한 맛이 알겠다. 나 훨씬 강하긴 한데 야채가 있어가지고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다. 그때 가면서 이게 아니라 더블 필리어 피쉬가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뭔가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거는 필리어 피쉬 단품이라 뭔가 되게 들어가 있는 좋은 것 같아. 단품이 단품이야? 응. 단품이. 단품이. 그래, 궁금한 게 어떤 거는 이렇게 꽉에다 주고 어떤 거는 필리어 피쉬 F.O.F. 퍽. 필리어 피쉬와 에비피쉬의 마지막 리뷰를 해주시죠. 맛있어. 되게 바삭바삭하고 맛이 좀 더 강하고 필레오피쉬는 약간 심심해. 약간 느끼해. 결국 실망했네? 아니야.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난 항상 먹겠어. 오케이. 스시 잔망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일부러 제일 비싼 스시를 사는데 참치 같은 거를 매년 이거 이슈되려고. 이거는 마구로만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건 특선 스시 잔망. 이런 것도 맛있겠다. 이거 하나 시키고 이거 하나 시킬까? 이거 다 먹으시겠어? 같이 먹으면 되니까. 특선 13종. 이제 장어 나오니까. 파스타에 45. 한 잔에 900원. 해산물동 그리고 특선 스시 잔마입니다. 3,100엔짜리. 이게 아마 오도로 가운데 있는 것 같아. 근데 같은 게 없네. 그치? 내가 이걸 먹어. 그냥 이거 먹어. 이게 먹고 싶어? 오, 놀래. 신기하다. 아주 귀여워. 시간 안 있었어. 왜 이렇게 물리냐고. 이렇게 위에 적어. 빠져 죽게. 어? 들고 마시는 거야? 그러지 않을까? 세트에 나오는 미소가 이렇게 큰 미소 처음 봤어.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는데? 근데 제일 맛있는 것도 먹어야 쓰시는 거 같아. 둘 중에 하나만 먹어봐. 뒤집어서 먹는 거 알지? 끝에다가 딱 하고 뒤집어서 혀에다, 혀에다가 딱 이게 닿더라. 녹았어. 녹았어? 녹였어? 나 없어요. 밥밖에 안 남았어. 한마디 팁을 주자면 얘 있잖아. 얘를 간장에 적신 다음에 얘를 색칠을 해서 먹으면 돼. 본토에서 먹는 스시 어떻습니까? 아, 진짜 맛있네. 이렇게 맛있는 거지? 그리고 온도가 좁다. 그러니까 젓가락으로 집어봐. 가운데. 이걸로? 어, 이렇게 해서 먹는 거야. 진짜? 응. 이렇게 긴 거로 집어. 대박이지? 잠 못 자겠어, 나. 사진 찍을까? 장어 한 마리는 이게 나와서 다 비싼 거 같아. 장어 한 마리가 되게 딱딱해. 저게 278kg 짜리를 3억엔이니까 30억 원으로 해서 사상 최고 갱신가. 어? 어. 저 사장이 항상 저런 식으로 저런 걸 산대. 대박이지. 저런 걸로 유명한. 어땠어? 너무 맛있었어?